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강입니다. 5강은 통일신라하고 발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시대까지 다루는 영역인데,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4강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발해 부분에서 보시면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이제 문무왕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국사기 기준으로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 뭐 이렇게 구분할 때는 문무왕의 아버지인 무열왕부터 중대로 구분합니다. 이제 진골 출신의 왕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무열왕 때는 백제까지만 멸망을 시켰으니까 통일은 문무왕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무왕부터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매서성 기벌포 전투 승리하고 통일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무왕이 외사정이라고 지방의 감찰관을 보냅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아버지였던 무열왕은 중앙에 감찰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중앙 관료들을 위한 감찰기구, 이게 사정부거든요. 이 사정부를 설치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말고 문무왕은 지방의 감찰을 위해서 외사정을 보냈다는 얘기죠. 자, 꼭 알아둡시다. 이거는 자,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신라가 왕권을 이제 강화하는,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시기죠. 왜 강화를 하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괜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골이라고 하는 왕종한 왕을 이어가다가, 왕위를 이어가다가 무열왕이라는 왕이 진골로서는 처음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성골은 종류가 한 가지인데 진골은 종류가 많아요. 혈통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열왕이 나의 직계자손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원칙을 정하면서 다른 진골들이 왕위를 넘보지 못하게 다 때려줘요. 때려줘. 약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무열왕 때부터 문무왕 때를 이어서 신문왕 때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일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신문왕은 그냥 안정적으로 무열왕계 직계자손만 왕위를 이어가도록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다른 진골들은 왕위를 넘볼 수 없도록.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역모를 꾸몄다라고 해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진골 귀족들을 확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의 어떤 강화의 신호탄이죠. 그 다음에 관료전을 지급하는 대신에 노급을 폐지하는데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관료전이란 땅과 노급이란 땅의 차이는 뭐냐면, 관료전은 관리로서 근무하는 귀족에게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세금을 거두라고 하는 수조권을 주는 거고, 노급은 수조권에다가 그 해당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노급은 있어 왔던 거죠. 만약에 이 귀족들, 관료 귀족에게 이렇게 주면 노급이고, 공신이나 왕족에게도 주면 시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급과 시급은 수조권, 세금을 거두는 권한에다가 노동력을 징발하는 권한이 있는 게 똑같은데, 시급은 왕족과 공신에게 주는 것이고 노급은 관리로서 근무하는 귀족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노급 시급은 있어 왔던 건데, 신문왕은 먼저 수조권만 인정하는 관료전을 관리들에게 지급한 다음에 그들의 노급을 없앤 거죠. 이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 행정 조직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완비를 하죠. 신문왕이 모든 걸 만든 건 아니죠. 그 전부터 만들어져 오던 것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데, 오소경 같은 경우는 신라의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경주, 금성이.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작은 수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중앙군 구서당과 지방군 십정체제까지 만드는데, 특히 이 중앙군 이 구서당이 민족 융합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신라인도 있고요, 고구려인도 있고, 백제인도 있고, 뭐 보덕국 사람도 있고, 말갈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서당, 이게 나중에 민족융합의 성격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십정, 지방군이 이 주에, 각 주에 하나의 정이라는 부대가 주둔을 하거든요. 그럼 구주면 구정이 돼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한주라고 있어요. 한산주. 한주가 발해랑 국경을 길게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개 부대를 설치해요.
두 개의 정을 설치해서 10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국학 설립도 많이 물어봐요. 국학,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귀족 자제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문사, 신라를 통일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가문사를 만들고, 맞죠? 가문사에 탑이 있습니다. 탑이.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엄청 나와요.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두 개가 있거든요. 3층 석탑인데 되게 높습니다. 14m가 넘어요. 그 두 개 석탑이 동서탑 두 개가 딱 지금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경덕왕 때 되면 노급이 부활됩니다. 노급이 부활된다는 거. 그러니까 노급의 폐지는 신문왕이고 노급의 부활이라고 나오면 경덕왕이죠. 신문왕 다음에 경덕왕으로 바로 간 건 아니에요. 바로 간 건 아니고 요 사이에 사실은 뭐 왕이 또 있습니다만 효소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성덕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효소왕은 글쎄요. 시장이 좀 늘어나는 거 경주에 원래 동시만 있었는데 남씨가 추가되는 거 요 정도인데 성덕왕은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성도왕 때는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해요. 정전이라는 토지를 백성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발해를 공격합니다. 이건 제가 발해할 때 언급을 할 텐데 발해 당시 무왕이라는 왕이 당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쳐들어가니까 당나라가 급했나 봐요. 그래서 성도왕한테 야 도와줘. 그래가지고 성도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략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올 겁니다. 아셨죠? 특히 정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덕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경덕왕.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효성왕이라고. 효성왕은 진짜 죽어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효성왕 다음에 이제 경덕왕이 있는데 경덕왕 때는 자 노급이 부활했고 그 다음에 김대성의 발언으로 불국사와 석굴암. 이게 유네스코 또 세계 유문화유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성덕왕을 추모하기 위한 성덕대왕 신종을 주조하기 시작을 했다. 완성은 경덕왕 다음에 아들인 해공왕이에요. 해공왕인데 주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통일신라의 통치체제를 보겠습니다. 집사부, 일단 가장 높은, 가장 상위의 기구가 집사부죠. 그 밑에 13개의 부가 있는데 위화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데 사정부 제가 무열왕 때 말씀드렸죠. 감찰기구, 이걸 포함한 13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구주 5소경 말씀드렸습니다. 국외 주와 수도 외 중요 지역의 5개 소경.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신문왕 때 완비됐고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 향리들을 일정 기간 수도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질처럼 잡아두는 것이죠. 그 다음 외사정 제가 문무왕 때 말씀드렸고요. 됐죠? 그럼 이제 집사부하고 화백회의하고 관계는 뭐냐면 신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귀족들의 회의인 화백회의가 강합니다. 거기에 대표인 상대 등이 강한데 신라가 통일 이후에 무열계가 왕위를 이어가면서 왕권을 강화할 때는 화백회의와 상대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화백회의와 상대 등에 비해서 집사부, 이게 진덕여 왕 때 만들어졌는데 집사부와 집사부의 대표인 시중, 나중에 처음엔 중시였는데 나중에 시중이 돼요. 집사부의 대표인 시중의 권한이 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화백회의와 또는 상대 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서당 10정, 제가 구서당 뭐 민족융합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리등용제도 보면 원성왕 때 독서 삼품가를 실시했다. 이걸 참 많이 나오는데 신라가 제가 무열계 진골이 왕위를 이어갈 때를 중대라고 했죠. 그 중대가 경덕왕 다음에 해공왕 때 끝나요. 해공왕이 살해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해공왕 다음에 왕이 선덕왕이라는 사람인데 이때부터 내물계 진골로 바뀌면서 하대라고 하거든요. 그 선덕왕 다음에 왕이 원성왕인데 원성왕 때 왕권을 강화하려고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하니까 이제 능력에 기반을 두고 뽑겠다라고 한 게 독서삼품까지죠. 그래서 국학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거기서 배우는 과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등급을 줘서 등용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다 볼 수는 없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독서 3품가를 했다. 원성왕입니다. 원성왕 많이 나옵니다.
자, 구주와 오소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또 지역 안배를 좀 해준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 지역, 백제 지역, 신라 지역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오소경의 위치, 수도인 금성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원래는 소경이었는데 북원 소경, 금관 소경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덕왕 때 이 지명을 중국식으로 좀 바꿔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한산주였는데 한주로 바꾸고 뭐 웅천주를 웅주로 바꾸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소자를 빼고 북원경, 금관경 이렇게 한 건데 이 명칭은 이제 경덕왕 때 관직과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한화 정책 과정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셨죠?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는. 자, 그다음 발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해. 자, 대조영이 건국을 했습니다. 동모산에서. 처음에 698년에 건국을 했을 때는 나라 이름이 진이었습니다. 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당나라 황제가 발해 군왕이라는 칭호를 내리니까 그게 713년이거든요. 그때부터 발해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대조영은 뭐 그 정도고요. 무왕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대왕인데 일단 인안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동생 대문예를 파견해서 이 사람이 대무예잖아요. 동생입니다. 대문예를 파견해서 당과 연결을 시도하던 흑수말가를 정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예가 계속 이 전쟁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출정을 했는데 출정하고 나서 왕한테 형님한테 다시 보고서를 보냅니다. 아, 이 싸움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형이 열받아갖고 대문예를 해임하고 사령관을 교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임돼서 송환이 되면 분명히 처벌을 받을 테니까 대문예가 당나라로 슉 도망가 버린 거죠. 그 당나라는 이게 웬 떡이냐? 형제들 이간질 시켜야 되니까 대문예를 잘 대우를 해줬겠죠. 그리고 거짓말로 무왕한테 자기네가 처벌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왕이 열받아가지고 장문유라는 장군을 보내서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해버립니다. 이게 732년의 일인데 그래서 이 등주 자사 위준이라는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당나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신라로 하여금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격하게 했다. 근데 뭐 겨울철이라 실패했지만 그때 신라왕이 누구라고요? 성덕왕이라는 얘기예요. 성덕왕. 아셨죠?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일본과 또 수교한 거. 이건 신라와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는 목적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도 친하냐면 당나라 위쪽에 돌궐이라는 유목민족 국가가 있어요. 돌궐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문왕인데요. 문왕은 연호가 대흥과 보력입니다. 두 가지를 쓰고 자 삼성육부 제도. 이게 당나라 제도인데 이걸 변형해서 수용을 합니다. 당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발해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을 합니다. 수도를 많이 옮겨요. 원래 동모산이었는데 중경 현덕부로 옮겼다가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가 다시 동경 용원부로 또 옮깁니다. 그런데 이 수도는 최종적으로는 동경 용원부가 다시 상경 용천부로 또 이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문왕이 아니라 문왕이 세 번째 왕이잖아요. 다섯 번째 왕 중에 성왕이라고 있어요.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발해 전체 시기에서 보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수도였던 지역은 상경이죠. 상경. 근데 발해가 지방행정구역이 5경과 15부와 62주로 되어 있는데 이 15부가 각각 5경에 하나씩 있어요. 현덕부, 영총부 이렇게. 또 재밌는 거죠. 그것도. 또 5경 안에는 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왕이 10대 왕이에요. 10대. 10대 왕입니다. 그렇죠? 3대 왕 문왕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헷갈리니까 이거는 나오진 않을 텐데 5대 성왕이라는 왕 때 수도를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옮겨왔다. 그러니까 설왕 때는 수도가 상경인 거죠. 어쨌든. 설왕은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하고 랴오동, 즉 요동까지 진출했다. 요동반동, 요동. 그러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수복을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수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 불렀냐면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동쪽의 성대한 국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호를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무왕이 인안, 그 다음에 문왕이 대흥보력이었죠. 여기서는 건흥입니다. 건흥 알아두셔야 돼요. 건흥. 자, 그 다음에 발해 건국과 발전. 자, 대조영이 진이라고 했죠. 진왕. 맞습니까? 나중에
발해 군왕이라고 책봉이 돼서 발해라는 명칭을 쓴 거고, 참고로 3대 문왕 때 당과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무왕 때는 안 좋았는데 그죠? 문왕 때 좋아지면서 당이 발해 문왕을 발해 국왕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발해 국왕. 뭐 중국이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발해 입장에서도 그래 뭐 이렇게 좀 따라주는 모양을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수틀리면 또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발해가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볼 상대는 절대 아니죠. 자, 5경 15부 62주에 그런 행정구역이 이제 선왕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발해 통치체제는 당의 삼성육부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름이나 구조를 완전히 바꿔요. 참고로 당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구성하고요. 최고기구가 정당성입니다. 그리고 정당성의 장관을 대내상이라고 하죠.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육부가 정당성 아래에 있어요. 정당성 아래, 이렇게 정당성 아래 보면 육부가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정당성 아래 육부가 소속돼 있지만 보통 당나라 같은 경우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으면 서열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상서성의 육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해는 서열이 제일 높은 정당성 위에 육부가 있는데 육부가 또 이원화되어 있어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고 이 좌사정 아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충인의 그 다음에 이렇게 지예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충인의 지혜신.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유교식 명칭이라는 게 좀 특이해요. 당나라는 이부, 호부, 예부, 호부, 병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교식 명칭이라는 게 좀 특이하고요. 육부를 이렇게 이원화시켰다는 거, 이것도 좀 특이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과 좀 다르게 운영을 했다는 거죠.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당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기반으로 했지만 명칭과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중정대라고 하는 감찰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에도 있어요. 당에는 어사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정대라고 합니다. 주자감이라는 학교죠. 신라의 국학이 있는 것처럼 발해도 주자감이 있는데 이게 당에도 국자감이 있습니다. 당의 국자감을 모방하되 이제 주자감이라고 이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감찰기구, 중정대, 국립유학교육기관인 주자감까지 있다. 지방은 5경과 15부 62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상경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경, 동경, 남경, 서경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15부가 각각 여기 또 포함되어 있죠.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 해서 하나씩 또 포함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것이다. 62주가 있습니다. 5경, 15부, 62주. 이 제도는 이제 영역이 가장 넓었을 때 선왕 때 완성이 된 거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반드시 고려왕 또는 고려국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양식에서도 보면요. 온돌장치가 상경성에서 발견되죠. 중국은 온돌장치를 만들지 않잖아요. 자, 요거 하고 발해 석등의 구조도 고구려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불병자상이라고 요거 유물이 꼭 나올 겁니다.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인데 고구려 양식으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수막쇠, 기와의 수막쇠, 침이 이런 것들도 고구려 양식으로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고구려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왕은 누구냐? 아버지 문무왕의 뜻을 이어 682년에 가문사를 완성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가문사 행차길의 길에서 얻은 대나무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파식적이 뜻이 뭐냐면 만가지 파도, 즉 큰 파도를 식,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인데 동해바다의 용이 꿈에서 대나무를 주고 이걸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병이 나오며 적병이 물러간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파식적 이야기는 신문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정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자, 신문왕입니다. 됐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높죠? 탑이. 그럼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한 사람은 지중왕이었고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 게 정답일 거고 대가열을 정복한 것은 진흥왕이었고 자, 이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한 사람은 법흥왕이었고
관리 선발을 위해 독서 삼품과를 실시한 사람은 신라, 통일 신라의 원성왕이었죠. 독서 삼품과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래저래 오답이고 정답이고 많이 나오니까 항상 문제를 푸시면 정답이 아닌 선택지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계속 돌고 돌고 돌아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통일신라 군사제도인데, 자,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지한 국가의 군사제도. 그러면 우리는 뭐 구주 오소경으로 끝나요. 별게 없어요. 그죠? 자, 중앙군으로 구도당을 편성하였다. 오케이. 그러면 장용영은 누가 만들었냐? 장용영. 이거는 조선 후기에 정조가 만든 거죠. 정조가. 자, 양계 병마사. 오도 양계로 편성되어 있고, 오도의 안찰사, 양계 병마사 보낸 것은 고려의 행정구역입니다. 고려가 오도, 양계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행정이. 그래서 여기에 안찰사 보내고 여기는 병마사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것도요. 훈련도감도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조 때죠. 조선시대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 삼수병을 중심으로 만든 거고, 포수, 사수, 살수 뭐 이래가지고 좌우별초, 원래 야별초, 개경순찰하는 야별초였는데 부대가 커지니까 좌우별초로 나누고, 또 몽골과 전쟁 과정에서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을 신의군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삼별초를 만든 것은 고려시대인데 누가 만들었냐면 최우가 만들었어요. 최씨 무신정권기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만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밑줄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 치미와 용머리 상을 남긴 국가. 자, 이거 이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또 힌트가 있죠. 대조용이 세웠다. 그럼 발해잖아요. 맞죠? 발해. 그러면 수나라 침략을 물리친 것은 고구려의 영양왕이었고, 기인 제도는 고려입니다. 상수리 제도가 통일신라고요. 비슷한 건데 기인 제도는 고려입니다. 독서삼품과 신라죠. 통일신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왕이 누구였죠? 선왕. 선왕입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저걸 좀 보게나 오소도가 당의 빈곤가에 수속 합격을 했다는군. 신라 사람을 제치다니 역시 우리 땡땡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릴만해. 상경성에서 축하잔치를 한다고 하니 구경 가보자. 바래겠네요. 그런데 이제 원래 발해와 신라 사람들이 경쟁의식이 좀 있어서 당나라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이 있어요. 손님 빈자를 써서 빈곤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라인이 수석을 하면 발해가 기분이 나쁘고 발해인이 수석을 하면 신라가 기분이 나쁘죠. 반대로 수석을 한 나라는 뭐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을 등제 서열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해랑 신라와의 어떤 경쟁 관계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발해입니다. 발해. 신라 사람을 제쳤다고 하니까. 글과 할소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두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가 교육기관이 중앙에는 태학입니다. 그럼 지방에는 경당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정삼회의는 백제예요. 귀족회의 중에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삼회의, 신라는 화백회의죠. 청해진은 장보고가 만든 거니까 장보고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입니다. 하대죠, 하대. 그러면 5경 15부 62주. 맞죠?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답 4번입니다. 기출주제 8, 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권이 왜 약화되냐면 경동왕의 아들이었던 해공왕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섭정을 좀 오래 했는데 수렴청정 오래 하죠. 그래서 왕권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런 반란 중에 해공왕이 살해됩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누가 왕이 되냐면 선덕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해공왕이 죽고 선덕 여왕이 아니라 선덕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이 사람은 무혈계 진골인데 이 사람부터는 뇌물계 진골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은 종류가 제가 많다 그랬죠. 그렇죠? 뇌물계 진골이고 여기는 무혈계 진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혈계 진골이 자기네만 왕위를 차지하려고 사실은 되게 왕권을 강화했었는데 뇌물계 진골로 바뀌죠. 그러면 이 안에서 뭐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왕위가 불안해지고 왕위를 놓고 다툼이 많아지게 돼요. 이때는 좀 통제가 됐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위 쟁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선덕왕 다음에 아까 독소삼국가 했던 원성왕까지는 뭐 나름 괜찮았었어요. 근데 원성왕 다음에 소성왕 때까지도 나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애장왕이라고 그때부터 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신라 이때 하대라고 삼국사기는 구분하는데 여기서 그나마 선덕왕과 원성왕 때는 그나마 유지가 좀 되고 있던 거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위를 놓고 엄청 싸우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왕권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골품 제도로 인해서 육두품들은 관직 승진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원래 성골과 진골에는 왕족 밑에 육두품도 굉장한 귀족이지만 항상 관등 승진해서 신라가 17개 등급이 있는데 육두품이 육관등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라 중대의 무혈계 진골이 왕권을 강화하면서는 나름대로 많이 등용이 됐어요.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장관은 못 되지만 차관 자리에 많이 등용이 됐는데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 즉 선덕왕 이후로 중앙 귀족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육두품이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밀려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당나라의 빈곤가를 보러 가거나 나중에 신라 말에는 호족들을 섬겨서 신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이제 과도한 수탈. 그래서 뺏기다 보면 세금 못 내서 뺏기다 보면 차라리 노비가 되는 게 낫다. 빚지는 것보다. 그래서 노비도 많아지고 그렇죠. 자, 김원창의 난이라고 이제 왕위 쟁탈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국왕으로 얘기하려면 상당히 길게 가요. 길게 가는데 원성왕 다음에 손자인 소성왕이 됐다가 소성왕 다음에 아들인 애장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애장왕을 헌덕왕은 누구냐면요. 헌덕왕 이 소성왕의 동생이에요. 제가 이거를 쓰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원성왕의 아들 큰아들이 죽어가지고 자 장손인 소성왕이 왕이 됐어요. 소성왕이 그 아들 애장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근데 애장왕이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소성왕의 동생이었던 헌덕왕이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습니다. 빼앗았더니 이 김원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누구냐면 원래 원성왕이 왕이 될 때 선덕왕 다음에 왕위는 김주원에게 결정이 됐었어요. 이 사람은 무혈계 진골입니다. 근데 김주원이 왕으로 결정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경주로 들어가는 길이 끊긴 거예요. 물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원성왕이 화백회의를 개최해서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주원은 원성왕한테 왕위를 뺏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은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원성왕 다음에 소성왕 다음에 애정왕 다음에 헌덕왕이 애정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니까 김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당시에 웅천주 도독이었는데 빡 일어난 거죠. 뭐냐? 이따위로 하냐? 원래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었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왕위를 찬탈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그래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고 합니다. 국호를 장안. 그 다음에 연호를 경운이라고 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진압이 됐죠. 진압이 됐습니다. 헌덕왕 때입니다. 헌덕왕. 그리고 김원창이 실패한 다음에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라는 사람이 825년에 난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반란이 모두 실패하고 무혈계는 육두품으로 강등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다음 장보고의 난은 왜 나오냐면 장보고의 난은 이제 846년인데 이것도 좀 사연이 복잡합니다. 헌덕왕 다음에 흥덕왕이라고 있어요. 흥덕왕 때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활약하다가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하죠. 완도에다가. 그래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잘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청해진을 자신의 이제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왕국처럼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흥덕왕 다음에 왕위쟁탈전이 또 벌어집니다. 그때 또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김균정이라는 사람하고 희강왕이 싸워서 희강왕이 왕이 돼요. 김균정이 죽거든요. 그 김균정의 아들이 김우징이라고 하는데 얘가 청해진으로 도주를 해옵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김우징을 잡아서 당시 희강왕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김우징을 도와서 왕으로 만들어요. 이 사람이 신무왕입니다. 그런데 신무왕이 너무 빨리 죽어요. 신무왕의 아들이 문성왕인데 문성왕의 왕위를 또 도와줘요. 그런데 문성왕이 약속을 했어요. 장보고한테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장보고의 세력이 너무 겁나는 거야. 그래서 장보고를 역모 혐의로 죽인 거죠. 그게 장보고의 난이에요. 됐죠? 그래서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비로 세우는 것이 좌절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이때 왕이 문성왕이라는 왕인데 어쨌든 이것도 왕의 쟁탈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장보고가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키는 그 상황을 이제 김우징의 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는 이렇게 왕위 쟁탈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지방에 대한 통제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지방에서 호족들의 성장과 지방관들의 수탈 때문에 백성들은 죽어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성여왕 때 농민들이 도저히 못 견디고 반란을 일으키죠. 진성여왕이 887년에서 897년까지 10년간 재위에 있어요. 근데 저는 진성여왕 때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신라 하대에서도 좀 마지막인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삼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이 나와요. 대구화산과 각간 위흉이 편찬한 향가집인데 향가집 네, 현재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896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이 수탈을 하니까 그게 원종과 죄송합니다. 연도를 잘못 썼네요. 제가 889년에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게 사벌주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894년에는 당나라에서 이제 빈곤가에 합격하고 활약하다가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치원이 개혁안을 냅니다. 시무 10여조라고. 근데 이게 채택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896년에 붉은색 바지를 적고적이라 그래서 붉은색 바지를 복장을 통일하고 난을 일으킨 농민 반란이 있습니다. 이게 적고적의 난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라 하대 농민 반란을 얘기할 때 이거를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시기가 정도 이 정도 시기가 되고 삼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도 중요하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귀국해서 활약할 때도 이때입니다. 진성여왕 때가 신라의 마지막 여왕인데 상당히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적고적의 난, 그쵸? 나왔습니다. 두 개 농민 반란.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아니라 너무나 힘드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김원창의 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헌덕왕 때, 그렇죠? 장안, 경운. 자, 호족들. 어차피 통제가 안 돼요,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성주다, 뭐 장군이다, 독립적인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호족이라 그래요. 호족. 호족은 이제 뭘 기반으로 하냐? 보니까 선종불교 좋아하고요. 풍수지리설 좋아해요. 왜? 교종불교가 중앙에 귀족들과 밀접하니까 선종은 지방에 많고 그다음에 참선 수행을 중시하고 자유로우니까 호족들의 성향에 맞고요. 풍수지리설은 여기가 명당이다 이렇게 이용하기가 좋죠. 이게 사상적 기반이고요. 인적 기반은 뭐예요? 육두품들이에요. 육두품들이 호족들을 돕는 거죠. 자, 여기 쭉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하면서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 경제력, 지배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골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사회개혁을 제시하게 되고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습니다. 뭐 채택은 잘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요. 그래도 최치원은 신라를 배신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육두품 출신들이 신라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후고구려를 섬긴다, 후백제를 섬긴다, 고려를 섬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선종불교,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다니까 교종불교가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는데 선종이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호족들이 좋아하는 거고 풍수지리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명당이다. 왜 중심이 경주여야만 하냐. 이렇게 얘기해 너무 좋은 거죠. 자, 후삼국 시대입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통일신라인데 자, 일단 견원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신라와 함께 이제 삼국이 다시 전개가 된 것이죠. 후백제는 여러분 견원이 세웠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중심지가 전주 완산주입니다. 900년에. 그리고 충청 전라도 지역 경제력이 가장 우세하겠죠. 돈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군사력도 제일 강해요. 그 다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중국의 후당과 5월의 사신을 파견했다. 후당과 5월이란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때 중국은 당이 망하고 송으로 바뀌는 당송 변혁기인데 그때 5대와 10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5대 중에 후당이 있고 10국 중에 5월이 있는데 이 나라랑 교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오답으로 후당과 5월과 교류한 것이 후고구려라고 정말 많이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인다. 927년인데요. 자, 왜 이렇게 신라에 대해서 가혹하게 할까요? 그래야 자신이 백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이용해서, 그죠? 백제 감정을 이용해서 주도를 할 수 있으니까 신라에 대해서 가혹한 행동을 하죠. 그럼 반면에 신라 사람들은 견훤을 정말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지나친 조세 수치, 호족 포섭에 실패하고 결국은 고려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제가 고려에서 얘기하겠지만, 935년에 견훤이 고려에 투항을 해요. 왜 투항을 하냐면, 견훤이 넷째 아들 금강이라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첫째 신검, 그 다음에 양검, 용검, 이 동생들과 신검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금산사에 가둬버리고 신검이 후백제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 배신이라 그럴까?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한 견훤은 그 금산사를 탈출해서 태조 왕건에게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조가 견훤을 함께 데리고 후백제를 공격하러 가서 일리천이라는 곳에서 이 신검의 군대를 격파한 거죠.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고려가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올 겁니다. 자, 견훤에 대해서 이제 보죠. 그죠? 금산사 유폐된 얘기, 그래서 고려에 투항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산전투라는 건 신라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포석 중에서 죽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또 고려 태조가 도와주러 왔다가 크게 패하기도 합니다. 자, 후고구려는 신라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가 양길이라는 도적대 밑에 있다가 이제 건국을 한 거죠. 송악에서 건국합니다. 901년에. 그래서 송악이 원래 왕건의 집안에 있는 그 지역이라서 왕건의 집안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강원 경기 일대 한강 유역까지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죠. 수도를 또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마진을 태봉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또 바꿔요. 나라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자, 그리고 광평성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중앙 관제를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정치도 잘했고. 근데 점점 교만해져서 문제인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관심법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왕건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왕건이 918년에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후고구려, 이 궁예도 신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많이 아프게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부석사라는 절, 의상이 창건한 절인데 그 부석사라는 절에 신라 왕들의 초상화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칼로 막 훼손합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왕건에 대해서 왜 고마움을 느끼냐면 견훤이 쳐들어와서 경혜왕 죽일 때 역부족이지만 고려의 군대가 도와주러 왔다가 크게 패하거든요. 그 대신 신라 사람들은 고려 사람들한테, 왕건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혜왕을 비참하게 죽인 견훤이나 신라 왕들의 초상화를 부석사에서 막 훼손하는 왕건의 모습, 저희 궁예의 모습을 보면 아, 얘네들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왕건에게 나라를 통째로 들고 역시 항복을 하게 돼요, 나중에. 자, 그래서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 겁니다. 궁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옳은 내용. 자, 흔들리는 신라. 신라 하대 역사적 사건. 자, 김원창에 난 나왔습니다. 왕위쟁탈전이네요. 제2편 뭐 나왔고, 적고적에 난 나왔습니다. 농민반란까지 나왔네요.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그럼 만적에 나는 고려 무신집권기입니다. 집권기의 최충원이라는 사람의 노비거든요. 천민들의 신분해방운동이었고, 홍경래의 난은 조선 순조 때 1811년이니까 망이 망소이의 난도 고려 무신집권기. 이건 초창기죠. 정중부 시기니까. 그럼 이제 답이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일들이에요. 정말 나중에 일들이고, 원종과 연호의 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이 제약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명칭이 보령 성주사지 낭해하상 탑비고 충청남도 보령시고 구산선문 중에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해화상의 공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최치원이 비석에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최치원이 이렇게 선종과 관련된 스님들에 대한 비석을 비문을 네 개를 지어요. 그걸 사산비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산비문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선종, 구산선문, 선종의 아홉 개 종파가 융성하게 된 게 신라 하대,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이고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신라 말의 상황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라 말의 상황. 그러면 청화 백자를 만드는 도공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도자기의 경우에는 청자를 고려시대 주로 만들다가 그다음 조선 중기에 백자를 많이 만들어요. 그 백자에 청색 유약으로 그림을 그리는 청화 백자는 제가 나중에 다 할 텐데 이거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성균관도 이름이 고려 말부터 쓰인 이름이에요. 고려 말부터 쓰였고 주로 이제 조선의 국립교육기관이 성균관이죠. 그러면 선종을 후원하는 호족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고 금속활자로 불경을 인쇄한다. 이게 여러분 최초가 뭡니까? 최초가 여러분 직지심체요절인데 고려시대잖아요. 직지심체요절이 지금 현재 현존 최고, 그죠?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최초는 뺍시다. 최초는 전해지진 않지만 상종고급 예문이 있으니까 현존 최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1377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기록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요. 상종고급 예문이 1234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발견된 것으로는 현존하진 않아요. 기록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초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고 현존 최고고. 그런데 어쨌든 다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그렇죠? 금속활자는 고려시대예요. 신라는 목판으로 인쇄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데 그게 8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목판 인쇄물이고요.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것은 고려시대다. 청과의 무역으로 불을, 아니 청나라가 조선 후기에 있잖아요. 중국이 명나라였는데 조선 후기에 청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진족이 세운 청. 그럼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죠. 만상은 의주에서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견헌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상주 가은현 사람이고 공산전투에서 고려에 승리했고 왜냐하면 이때 경의왕을 죽이고 돌아가는데 왕건이 도와주러 왔다가 크게 패했다 그랬잖아요. 신검에 의해서 금산대에 유폐되었다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후백제를 공격한 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철원으로 천도했다. 이건 궁예고 송악에서 원래 후곡으로 세웠다가 철원으로, 그러니까 마진으로 나라 이름 바꾼 다음에 철원으로 천도하죠. 후녀십전은 고려 태조입니다. 왕건. 자,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누구냐면 경순왕인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도 신라의 항복을 하잖아요. 신라의 항복하니까 고려 태조가 사신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수도에 살면서 경주 지역의 일을 맡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원래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거나 이런 정책 중에 기인 제도도 있지만 기인 제도는 그 지방 향리의 자식들을, 호족의 자식들을 서울에 올라와서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건데 그거 말고 좀 유력한 호족들은 중앙에 살면서 자기 출신 지역의 일을 맡아보게 하는 사신관으로 또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사신관, 경주 사신관은 경순왕이다. 답은 자 2번 후백제 건국입니다. 밑줄 그은 이 인물 누굴까요? 지금 액군은 딱 나왔죠. 그렇죠? 여기 안대하고 있으니까 아 궁예지 않을까. 그렇죠? 항상 가사를 입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미륵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신라 왕실의 후예고요. 그 다음에 송악을 도읍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스스로 미륵부리라 청했다. 아, 궁예 맞네요. 그렇죠? 궁예. 자, 후녀십전은 고려 태조라 그랬고요. 청해지는 뭐 많이 나왔죠. 장보고. 백제 계승을 내었던 거, 계승을 내세웠던 건 후백제겠죠. 이 사람은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죠. 근데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904년에 바꿔요. 905년에 철원 천도했다가 911년에 태봉이란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러다 918년에 왕건에 의해서 축출된 겁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일신라 후상국까지 쭉 통일신라부터 발해 후상국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대 정치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서 복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복습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복습을 해주시면 머리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